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. 야, 무서워. 나 지금 긴장돼. 네가 왜 긴장돼? 몰라, 난 주사 무서워. 담배 왜 저러고 있어? 야, 모자이크. 모자이크. 담배 그래도 알아서 딴 데 가 있다. 기특하지 않아? 과연 진짜 아는 거야, 너? 헐. 왜? 백제로 지금 담비 밥 먹고 있네. 담비 아침에 밥 안 먹어서 밥 그대로 있거든. 어쩐지 재롱이가 안 보이더라. 저기 항산화제랑 유산균도 뿌려져 있으니까 몸에는 좋을 거야. 담비야, 누나 주사 맞았죠, 담비. 누나 주사 맞았어. 아파도. 주사 되게 잘 맞는다. 이제 껌이야. 근데 그거 알아? 맞는 사람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막 다 끙끙 알아. 상상만 해도 힘들대. 난 절대 못하겠다. 난 주사, 난 어디 가서 주사 받을 때 저 누워서 맞아도 돼. 항상 필수. 근데 나는 그냥 빨리 끝내야 되니까 뜸들일수록 내 마음만 상하잖아. 누가 힘들어? 뜸들일수록 제일 힘든 건 내 마음이잖아. 근데 나는 뜸들일수록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맞고 나서 앞이 안 보인다는 거. 그러니까 맞고 나서 앞이 안 보일 바에는 그 전에 힘든 마음이라도 빨리 달래자. 얘는 그리고 손을 잡고 있으면 같이 손 잡고 있다. 담비는 아 재롱이는 손을 팍 떼잖아. 담비는 나랑 이렇게 손 잡고 있어. 재롱아 밥 먹었어? 입 들어온 거 봐. 야 왜 입맛을 어디서 그렇게 다시면서 와? 누나 주사 맞는데 옆에 있진 않고. 올라와. 재룡아, 아이고, 맛있겠네. 항산화제랑 유산균까지 다 먹고. 아, 우리 애기들, 누나가 좋아요? 너도 예뻐. 너도 예뻐. 둘 다 예뻐. 입이 왜 이렇게 더러워? 한빈 일로 와요. 아, 재룡아. 한빈이 일로 와요. 우리 애기들. 그래도 재룡이 저녁 먹는 시간에 먹었네. 어 그런데 아, 지 밥일 줄 알았을 거야. 자기 밥인 줄. 왜냐면 재롱이 6시 이후에 먹잖아. 그러니까 어? 아 오늘은 여기서 먹네 이렇게 먹는 거야. 밥이 차려져 있네. 담비야 너 왜 밥을 안 먹어? 그러니까 평생을 밥을 안 먹는 걸 생전 한 번도 1초도 본 적을 없는 강아지만 보다가 밥을 갖다 줘도 안 먹고 간식을 갖다 줘도 안 먹고 담비도 근데 밥 보잖아. 아 먹보잖아.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. 근데 저번에 밥 뭐 안 먹을 때는 배에 막 소리가 나서 탈이 난 걸 딱 알아서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일단 저녁까지 뒀다가 또 안 먹으면은 간식 담비 한번 간식 주고 배 아파서 안정 취해야 돼. 응? 아니 여기 있어 재롱아. 먹지? 먹네? 얘네는 경쟁 심리를 자극해야 돼. 야, 너 방금 개 많이 먹고 왔잖아. 개 많이 먹고 왔잖아, 이 개야. 햇살 먹지 마. 먹네, 먹네. 담비 먹는다. 담비 입맛이 돌아왔어? 역시 경쟁 심리가 있어야 얘네가. 그래서 형제를 키워. 나도 언니랑 밥 먹을 때는 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막 맛있는 거 빨리 먹는데 언니 없으면은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먹고. 그러니까 담비 잘 먹네. 그러게 뭐지? 이제 그만 먹어. 이제 아 패 패. 끝 없다. 담비 털이 너무 귀엽다. 그치. 내 얘는 얘대로 네모가 됐어. 너무 예쁘지 않아? 담비 볼 때마다 심장 뭐죠? 너무 예뻐서. 담비야. 그리고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. 얼마나 귀여운 줄 알아? 담비 여기 좀 봐봐. 너무 귀여워. 지금 너무 귀엽다. 어 여기 왔어요. 근데 약간 떡졌나? 이렇게 갈래졌네. 왜냐면 우리가 엄청 많이 만져서 우린 둘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만져. 예를 들면 너가 이렇게 만지고 있어봐.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만져. 역시 나 계속 이러고 있어. 진짜 많이 떡진 것 같아. 알았어. 귀여워.
귀여워.